구원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여 주리라.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도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주님,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수를 얻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사모하는 영혼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혼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새 마음 가지고 돌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내 삶의 좋은 교훈,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죽을 지경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원수 문제도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승리의 은총들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정기를 매달 와서 점검하지요. 할 것도 없는데 꼭 와서 점검하고 매달 10만 원씩 받아갑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꼭 자격 있는 사람이 와서 한 번씩 그렇게 둘러보고 뭐 만져보고 갑니다. 가스 점검도 아파트에 가끔 나오지요. 가스가 위험하니까 와서 뭐 칠해보, 비누칠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이나 가정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그보다 점검이니까 내비리 두지. 건강검진은 왜 매년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삶과 가정, 마음속을 점검해보자. 오늘 압살롬의 마음. 압살롬은 인물이 잘났어요. 집안도 좋아요. 힘도 있어요. 참 없는 게 없지요. 다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벌리고 나중에는 죽고,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고통을 당하고 충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요즘 사람, 특히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인물 좋고 싶고, 그렇죠? 돈 가지고 싶고, 신분 좋고, 힘 가지고,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사람 노릇, 자식 노릇 못하고 멸망한 자지요. 문제는 거치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속의 문제지요. 압살롬은요, 특히 그 당시에는 머리털이 아주 특별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지요. 그 자랑거리, 잘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참 특별한 거다. 인간의 자랑거리 나중에 수치가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극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 자랑 못하죠? 자랑하려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인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내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지요. 마음을 열어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죠. 내 자녀의 마음에는 거의 내 마음이 전수되기 쉬워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는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문제는 전부 조종실이에요. 조종실에서 다 조작을 하고 점검해야 돼요. 조종실이 잘못되면 그건 위험하지요. 내 조종실, 내 마음. 이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다 말씀하세요. 마음이 무질서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늘 신경질을 내지요. 짜증을 내지요. 편안한 게 아니죠. 뭔가 금이 가 있죠. 뭔가 일에 쫓겨다니고 평안이 없어요. 가족과 충돌해요. 이건 고장난 거죠. 집에서 자꾸 짜증내고 화내면 뭔가 이건 정상이나 편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고칠 문제입니다. 자,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 늘 쫓겨다니는 사람, 짜증낸 사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가구 때문에, 돈 때문에, 차 때문에 싸워요.
아마 그런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열등감이 있기 쉬워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쉬워요. 인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물론 관심 없어요. 자, 그런 사람 또 있지요. 사울왕. 외모가 잘나고 키도 크고 힘도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보고 듣고 충동적에 따라 움직여요. 가까운 자기 가족도 의심하고 가까운 부하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끼리 의심하고 가족끼리 갈등 갖고 가족끼리 미워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야 할 것 아닐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무슨 아이? 성인 아이죠.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아이. 아마 클 때 부모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잘 못했어. 삶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랑의 결핍. 혹시 여러분 호르몬 결핍을 들어봤죠? 예, 호르몬이 잘못되면 치매가 오기도 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관절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갑상선이 만약에 만해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막 심지어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신앙의 결핍도 문제지요. 예. 자, 가정이 좋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말로서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좁은 공간에서 늘 만나면서 좋은 가정을 잇는 길은 좋은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은 좋은 말하고 좋은 소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나쁜 사람은 불길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거죠. 부모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면 마음이 그래도 건강에 자랐을 걸. 뭔가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화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말하죠. 무슨 말을 하냐? 엄마의 말씨. 어릴 적에 들었던 그 말.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을 연구한 분이 그래요. 결혼 잘한 비결은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이쁜 말한 여자하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자가 이쁜 말하고 존중한 말하고 소망적인 말해주면 마음이 좋아. 날 인정해줘, 존중해줘. 야, 이런 여자는 내 영혼의 고향 같은 여자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참 언어가 생명이죠. 생명 언어 살리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었어. 욕이나 하고 근심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환경이 어려워 그렇겠지. 맨 엄마 아빠가 한숨 쉬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만 듣고 살아서 습득이 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엄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죠. 예. 내면의 무질서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부모의 사랑도 별로 없어. 여러분, 오늘 압살롬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죠? 욕심만 있죠? 세상 사람 말만 듣지요? 예비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예. 자기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근본 갈등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예. 마음속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모시고 있는가.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은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되는 말이에요.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 낳고는 찬양하는 한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죽이기도 살리기시도.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마찬가지다. 가난하고 부하게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런 지혜도, 그런 힘도, 그런 기회도 주시죠. 잘 믿어야 되겠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절대 주권,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내가 아니요, 내 몸도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부리고 세상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다 저도 죽고 부하들도 죽고 그런 기가 막힌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주신 분 아니에요. 부모님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 부모 없이 태어나고 살 사람 없잖아요. 어릴 때 안 길러줬으면 어떻게 삽니까? 부모님 은혜, 하나님이신 은혜 같습니다. 예. 이 근본 하나님도 부모님도 인정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세상의 정욕, 자기 중심, 욕심 덩어리. 그러다가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는 압살롬. 예. 근본 회복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전해드리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놈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 그 자식도 아파가지고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나을 건데 너는 살고 네가 네 앞에서 죽다니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진하게 나오지요. 그렇게 안 된 비유지만 우리 중에 자식을 앞세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애들 낳고 많이 죽었어요. 낳고 수고하고 전백했는데 죽을 때 가장 세상에 가장 비극 중 하나가 자식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속상하니까 그 잊어보려고 막 뭐 일을 하고 막 어디에 빠져들고 막 또 생각나면 괴롭구만. 그래서 자식은 산에다 묻지만 가슴에 무섭다.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윗의 통곡, 아들 딸을 향한 눈물, 이게 후회하는 눈물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저 구절을 볼 때 다윗이 저렇게 슬피 우는데 차라리 죽기 전에 하룻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울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하룻밤 못 살 걸 없지. 아니,
하룻밤이 10시간, 8시간 길면은 서너 시간이라도 이놈 자식 마음 좀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가 상달되도록 내 심령을 다 통해서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 이런 호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압살롬은요, 아부살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이름 반대죠. 아버지하고 평안하다 집안 분란 일으키고 아버지 원수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온 놈이니까. 세상에 이런 막된 아들이 없지요. 근데 압살롬은 누구냐?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 손가락 아픈 분 있지요. 손은 자주 쓰니까. 뭐 가시를 찔리든지 좀 다쳤는데 이게 그냥 병균이 돌아가지고 막 부으면서 막 뼈마디가 쑤시고 막 손가락에 애린다고 그러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욱신욱신하고 아프면 말이지. 이 손을 잘라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내 신체인데. 이거 뭐 괴롭기가 말이 못하지.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럴 때는 장을 끓여요. 장에서 지져버려 손을. 장 지닌단 말이 그런 거야. 나도 해봤는데 물보다 뜨거운 게 장이에요. 거기다 그냥 확 손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균이 그냥 죽어본지 도망간지 아마 그래서 나을 수도 있어요. 압살롬 이 자식은 아픈 손가락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지체인데 끊을 수도 없고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픈 손가락 이걸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어야지. 네, 여러분 죄의 힘이 그렇게 크고 깊어요. 세상의 힘도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이 불신의 세력도 너무 세력도 크고 힘도 많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룻밤이라도 아니 며칠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좀 나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될 일도 아니에요. 속삭이면 이놈 새끼 그놈만 미워할까시 아니고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금식이 필요하구나. 철야가 필요하구나. 하룻밤이라도 몸부림치면서 호소하고 울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평화. 아버지하고 자식 우리 상강오래 부자 유치라는 말이 있죠. 나는 상강오륜이 유교의 대표인데 첫 번째가 부자 유치냐. 부자 유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라고?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친해? 벗도 아닌데? 안 친해도 좋게는 살아야지 한 집에서. 가장 귀한 분, 사랑하는 분, 가까운 사이가 돼야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원수가 되고 막 꼴 보기 싫고 막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의 도리 첫 번째 부모하고 자식하고 친밀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안 돼서 문제지요. 누가 그랬어요? 좋은 피아노를 집에 가져놨다고 다 누구나 피아노 잘 친 게 아니다. 자식이 있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다. 아버지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교도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도소 직원을 몇 년에 소장 됐겠어요. 수십 년 교도소에서 그분들은 매일 감옥으로 출근한 사람 아닙니까? 매일 그놈들 만나고 그놈들 감시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놈들 보니까 지가 아버지 미워하지 않는 놈은 한 놈도 없었다. 그 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는 뭔가 틀어졌어. 원망이 있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 생명의 근원인 그분하고 갈등, 원망. 그러니까 그냥 체념하고 빗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오늘 점검이란 말했죠? 좀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나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어떤 관계인가? 아니, 우리 마음에는 진짜 뭐가 들어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내 입만 갖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아버지 학교 보면 왕따 아버지가 있지요. 이 아버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직장과 세상에만. 집에만 관심이 없어. 혹시 쉬는 날이 있으면 혼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없어. 그리고 집에 있어도 텔레비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시간 있으면 낮잠만 자.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애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뭐 관심 없어요. 그래 문제가 있죠. 예.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협력해 준 게 좋겠죠.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버지가 애들하고 이렇게 자분자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자는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성질 낳고 또 뭐라 해버려요. 아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활동을 해야 돼요. 같이 운동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알바로 들어가서 방학 때 한 달 동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저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택배. 애도 많아. 근데 큰아들이 쉬니까 택배 보조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루에 2,000개를 싣지. 그리고 밤에 와서 끙끙 앓는 아버지를 볼 때 존경 안 할 수가 없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고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그 집은 아버지가 출근하다면 모두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택배 일하는 사람한테. 아버지,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수지 낚시가 안 됐잖아, 데리고 갔다. 저수지 가서 앉았던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냥 물만 보고 있는 건데. 마치 한 마리 잡았어. 꽤 큰 걸 잡았어. 이제 아버지도 막 좋아하고. 가족이,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게 나도 기분이 뭐 내가 잡은 것처럼 그래갖고 집에 와서 못 먹고 아까워갖고 막 큰 통에다 담아놓고 막 맨날 며칠을 보는 거야. 잡았다고 자랑하고. 그 돈을 하면 그 얼마치나 되겠어. 뭐 얼마나 컸겠어. 지금 생각하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는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 막 그게 자랑으로 보이고 막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이고. 뭔가 그런 활동, 경험, 추억. 근데 아버지 추억이 맨 인상에나 쓰고 매나 때리고 막 화나 때리고 막 이런 아버지 인상만 가 있다면 조금 그렇지. 경험이 중요해. 가족은 추억의 박물관이야. 좋은 추억을 쌓아주는 거죠. 어릴 때일수록 좋지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육신에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가 협력하고 계속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잡초가 많이 깨시워요. 너무
아무도 세상에 익숙해요. 듣는 것이 그 소리고 보는 것이 그것이고 만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만 자꾸 쌓으니까 세상값만 가득해지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말씀이 중요하다면 그것도 좀 넣어야 된 것 아닌가? 청소년들이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오해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몇 번이고 가출도 하고 부모의 환멸 느끼기도 하고 집을 나가 살게 시키기도 하고 잘해주고 잘해주는데도 그래요. 애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식으로 살고 싶어 그러고 혼돈, 착각이 와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와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가보면 힘이 들고 힘이 빠져요. 심지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막 두 편, 세 편을 봐봐요. 막 재밌고 웃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것은 뒷맛이 별로예요. 예. 하나님은 생명의 끈은 창조주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힘을 얻어요. 생기를 얻어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경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펴드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제 마음, 제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올 때 회복되기 시작하죠. 예. 마음의 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방해를 받거든. 관심이 없든지 초점이 안 맞든지 봐도 잘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은혜가 되면 이게 되거든. 방해가 있어요. 육신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해요. 예. 성경은 내 영혼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자주 열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주로 광야에서 왔어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려운 곳이에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죠.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Oh.
내 마음에 너무도 세상 것만 듣고 보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반 시간이라도 하나님 부르고 말씀을 입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내 자녀들의 마음속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부터 회복되기 원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생각, 세상 것으로 가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 그 영혼을 회개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혼돈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헛된 욕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 감사가 있고 하나님 찬양 있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 주님이 안 계시면 빗나가고 우상 있고 헛된 것이 싸우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회복시켜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면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가족들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